나올 때는 잠을 자도 자도 끝이 없어요. 시로가 안 풀려요. 만사가 싫어요. 이제 지쳤거든요. 나는 완전 진짜 하얗게 불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. 책임감? 책임감이죠.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또 가족들의 생활이 또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. 저는 정보보안 분야 개발자를 했었었고 흔히 알고 있는 키보드 보안, 뭐 안티바이러스 이런 쪽 제품 개발을 했었었고요. 그러다가 게임 보안 개발자도 좀 했었었어요. 제가 정보보안을 했었던 이유는 남들이 많이 안 하고 있었던 분야고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정보보안도 같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좀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저하고는 조금 성향이 안 맞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느 순간에 7, 8년가량을 PC 쪽 보안을 하다가 모바일 보안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모바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. 그때 완전 멘붕을 했죠. 다시 정말 많이 밤샜죠.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은 밤샜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? 노력해서 극복할 정도면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. 한계에 부딪히면서 약간 번아웃이 왔다 가요. 그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지면 넉다운이 되는 거죠. 예전에는 동료의 도움으로 답답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힘내보자 으쌰으쌰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번아웃이 좀 심하게 겪다 보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좀 막막한 거예요.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 생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.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. 평상시에 할 수 있던 퍼포먼스의 한 반도 내기 힘들어요. 당연히 성과가 떨어지게 되고 성과가 떨어지면 팀장님, 실장님의 이제 질타, 또 지적 이런 것들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.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. 별거 아닌데 화가 나가고 뭔가 다 귀찮은 거예요. 지금 팍팍 쳐내버리고 세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랑 일을 하기 싫죠. 일하기 싫은 사람이 1순위였었어요 그때. 번아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,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,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찾다가 만난 게 마음수련의 빼기명상이었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정말 빼기명상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서 비롯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너무 높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왔더라고요. 그거를 명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버려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, 저도. 아, 가족들 좋아하죠. 번아웃 한창 심할 때는 아이들한테 아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 일하느라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아빠 좀 쉬게 해주자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. 고맙죠. 힘든 저를 배려해준 아내가.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번아웃인 게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거죠. 장난도 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래서 아빠한테 오는 건데 아빠의 상태가 번아웃이니까 그러고 상태니까 아이들을 또 제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안타깝죠.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축 처진 아빠의 모습. 아이돌들에는 그런 아빠 마음 있을 거잖아요. 기억에. 지금은 예전처럼 엄마가 애들한테 아빠 힘드니까 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. 요즘에 아빠 왔다 이제 아빠랑 놀아라.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탓했었는데 좀 찬찬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나를 알고 있었다면은 내 일의 범위도 정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효과를 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된 거라 생각을 해요. 충분히 내가 협의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. 무조건 하얗게 불태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?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. 일을 왜 그렇게 해야 되나? 다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 같고 마음의 여유 같아요. 빼기명상을 하고 나서는 홀가분해요.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유가 있어요. 옆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고 옆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도 느껴지고 그런 만큼 또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줄 수가 있겠더라고요. 일을 진행하면서도
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많이 또 좋아하더라고요. 고마워하고. 고마워하는 만큼 또 그런 친구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주더라고요.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됐어요.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참 신기했습니다.